여직원 휴게실에서 계속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직원 휴게실 못 자겠는 거예요. 눌릴까봐. 네.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서 잤어요. 제 차에서. 주차장에서도 눌리는 거예요. 쫓아왔네. 어, 너무 무서워.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심지어 저는 여직원 휴게실에서 형태도 봤어요. 이거 모노드라마. 나 지금 머리 또 100이에요. 네. 오늘 이제 상가톡은 내가 되게 꿈꾸던 내 집 마련을 잠깐만, 했다고.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코너 제목이 상가톡이잖아. 네. 무슨 뜻이었지 그게? 상황을 가정하고. 상황 좀 가정해봅시다. 네. 아, 상황 가정 토크. 네. 네. 늘 무정 궁금했는데 한 번도 물어. 지금 몇 대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마련했다고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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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최악의 상황을 제가 이제 네 가지를 좀 추려봤어요.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최악인지를 마련이 된 건가요? 네. 마련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은 지금 형을 다 하고 있는데. 어. 네. 마련이 됐습니다. 아 됐어요? 네. 됐어요. 너무 좋겠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근데 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뭐가 그나마 괜찮은지. 네. 첫 번째 상황은 요즘에 아파트값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시세 반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출소한 범죄자가 사는 혹은 귀신이 붙었다는 얘기가 자꾸 그건 너무 싫다. 돌고 세입자들이 자꾸 그 막 가위에 그런 집 있어. 나 제일 싫어. 그런 시달려서 범죄자보다 더 싫어요. 도망 나오는 집인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모델링을 호텔처럼 너무 잘 해놨고 근데 강남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완전히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방음이 안 돼요. 왜 강남 대로변에 호텔에서 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에 무슨 슈퍼카 동호회들이 슝슝슝 다닙니다. 제가 그리고 3번, 내가 정말 꿈꾸던 전원생활이에요. 아 전원생활 벌레 네. 들어오는데 뷰도 너무 좋아. 벌레 들어와 벌레. 근데 벌레 진짜 벌레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야. 네, 전원 쉽지 않아요. 그럼 멧돼지도 들어와. 뷰도 너무 좋고 공기도 진짜 좋고 그리고 서울이랑 접근성도 완전 좋은데 그랬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또 그거를 장만을 했습니다. 가격 좋아. 그런 집인데. 그 집만 들어오면 다 망해 나가는 거예요. 터가 안 좋은 데인가? 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예를 들어서 우리도 동네에서 보면 꼭 저기만 뭐만 들어오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있어. 동네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3번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이 겪었던 거기가 전원주택 단지였는데 되게 터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제 그분의 아버님도 이제 사업이 너무 무너져서 이제 어머님이 점을 보러 갔더니 거기가 예전에 이런 얘기도 되네. 문둥병 환자들을 다 이렇게 묻어놨던 그 터다. 한센병 뭐 예. 터다. 그래서. 옛날에 뭐 안 좋은 터 하면은 그런 거 많죠. 뭐 네. 전쟁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던 그래. 곳이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많죠. 묻어놨던 터니까 무조건 그 집을 떠나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뭐 학교에 여기 사실 공동묘지였대. 뭐 그런 거 마냥 뭐 예. 너무 신기했어. 아니 어떻게 터 때문에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근데 터는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풍수지리를 꼭 보잖아요. 중요합니다. 역시 배선이다. 유사화 또 나옵니다. 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도 집 볼 때 이번에도 집 전셋집 가면서 제일 먼저 중요시였다 여겼던 게 앞에 뭐가 막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아, 좀 막혀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한 것도 되고. 있고 우리 전에 녹음하던 그 집이 좁은 오래된 오피스텔이었지만 뷰 하나는 뻥 뚫려 있었거든요. 앞쪽이 스튜디오로 쓰면서 인생이 좀 잘 됐다라는 그게 약간 징크스가 된 거지. 있죠. 생기죠.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살 곳이든 이런 사무실이든 여기도 이거 열면 다 뚫려 있고 뚫려 있잖아요. 그게 나는 무조건 제일 처음에 고려하는 채광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 맞아. 사람 사는데 그럼 진짜 좋아요. 그냥 그래야 인생도 뻥 뚫린다라는 약간 이상한 고정관념이 좀 생겨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이해 가요. 충분히. 생기더라고. 지금 이모 집은 그런가요? 제 집은 아닙니다. 아, 예. 이모 집이죠?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 남의 집이에요. 저는 제가 전에 살았던 집이 답심리였을 때인데 답심리에도 오래 살았거든요. 한 10년 넘게 살았는데 거기 아파트가 지금은 재개발이 됐어요 다. 근데 재개발 되기 전에 이 아파트만 산 꼭대기에 이렇게 서 있고 그 맞은편은 전부 판자촌이 보일 정도의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판자촌에서 길 바로 앞에 보이는 데가 장의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저는 원래 가위를 잘 눌리는 편이거든요. 옛날에. 근데 요새는 좀 덜 눌리지만. 근데 그 집에서 가위를 좀 많이 눌리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이미 가위 눌림에 익숙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 눌렸네. 근데 저희 이모는 살면서 가위를 눌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가위를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모 피곤한가 봐 이랬는데 그 집에서 내가 가위를 눌리잖아요. 그러면 한 5분 차, 3분 차로 똑같은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어, 그쪽으로 가서 계속 둘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자다가 깨서 이렇게 자다가 깨서 딱 봤는데 불이 꺼져 있는데 그때 할머니도 같이 사시고 이럴 때였는데 할머니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보필해 주시던 아주머니가 친척 아주머니 계셨는데 그분이 밖에 화장실을 안 가시고 제가 자고 있는 방 이모랑 같이 자고 있는 방에 화장실을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길 들어가시지 하고 다시 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아 어제 밤에 왜 안방 이쪽 화장실 들어오셨어요? 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적 없는데? 근데 그런 걸 나도 보고 이모도 보고 계속 같은 걸 보는 거예요. 할머니 거짓말 하신 거 아니야? 끝까지 잡았다는 거야. 아닌데? 끝까지 잡았다는 거야. 약간 그런 약간 기묘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위 눌리는 터가 진짜 무섭다니까요. 왜 그 모 방송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송국에 있던 터가 예전에 안기부 고문받던 터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썰. 100%까지 아니면 99%는 나중에 그런 얘기가 덧붙는 겁니다. 아, 그렇죠. 거기서 여직원 휴게실에서 계속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가. 근데 제가 정말 거기서 다섯 번 다 눌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그 직원 아나운서 애들한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둘 다 자기도 태어나서 한 번도 가위를 안 눌려봤는데 거기서 인생 첫 가위를 눌렸었다고. 인생 첫 가위. 인생 첫 가위. 근데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도저히 손을 잡아. 누가 그 정도면 그 여직원 휴게실 몰래 들어와서 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근데 장원 씨 그거 몰라요? 옛날에 YTN 스타 숙직실. 네, 거 유명했죠. 아, 거기도 유명하거든요. 거기서 저는 엄청 놀려요. 내가 그래서 실용 카메라까지 했어요. 아, 진짜? 저도 거기서만 자면 눌렸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 게 그래서 그때부터 여직원 휴게실 못 자겠는 거예요. 눌릴까 봐. 네,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서 잤어요. 제 차에서. 주차장에서도 눌리는 거예요. 쫓아왔네. 너무 무서워.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이거 모노드라마. 나 지금 머리 또 100이에요. 나 지금 고도를 기다리며 보는 줄 알았어. 너무 무서워. 아니 심지어 저는 여직원 휴게실에서 형태도 봤어요. 아. 와 대박. 야 오늘 홈런 하나 쳤다. 자 큰 웃음 빠졌어요. 와, 끝냈습니다. 쩐다. 야, 진짜 쩐다. 와. 이거 하나 하려고 먼 길 왔잖아요. 아, 이거 지금 더 끌어봤자 이거보다 더 크게 안 나와요. 너무 웃겨. 내가 뭘 본 거지 지금? 아, 근데 너무 진짜 못 보던 뉴 형이. 너무 신박해. 너무 신박해요. 네. 아니 내가 개그맨도 오래 했잖아. 개그도 이런 뉴 형의 개그는 없었어. 신개념이야. 너무 신박해. 아니, 뭐 이게 해서 어쨌든 골라야 돼요 여기서? 아니 그냥 끝낼 건데. 아, 우리 보고 고르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레전드야. 이제 올해도 최고다. 와. 문화 충격이었어 이거. 그래요. 네. 뭐지? 지금 가위 눌려 있는 거 아니죠? 네. 아, 진짜 제가 무서운 걸 진짜 못 견뎌요. 기절 초풍을 한단 말이야. 초풍, 기절 초풍 오랜만에. 방금 널 본 우리가 기절 초풍이다. 아니 보통 자기가 혼자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 이 정도로 몰입할 쉽지 얘기하다. 않지 않아? 어, 형 치가 뭐예요? 그리고 그렇게 몰입할 정도로 얘기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띄엄띄엄띄엄 얘기하다가 네. 아무도 몰입 안 했는데 혼자 몰입. 혼자 말하고. 네. 뭐 이사 내가 요즘 이사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좋은 이웃 만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사 가서 좋은 일만 많이 생기는 거. 좋은 일만 생길 수 없겠지만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 안 좋은 일보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꼭 미신이라고 치부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 나랑 맞는 집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도 무서우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아직 자꾸 생각이 나오네 그 장면. 장유는 특별하다. 와, 이런 네. 결론으로 가위 눌린 걸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